3선에는 고승범과 이종성. 뽑백입니다. 홍철, 양상민, 민상기, 구대영 선수. 그리고 최후방에는 노동건 골키퍼입니다. 네. 선수 있고요. 2선에는 명준재, 박상혁, 임상엽. 그 밑에는 김준영, 이상민. 네 명의 수비수는 박대원, 이용혁, 김상준, 김태원 선수가 있고 양형모 선수가 골키퍼입니다. 네, 네. 양팀이고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청팀의 성공으로 시작이 됐죠. 네. 자, 중앙에서 한 명 제쳐내고 반대쪽 좋았어요. 예. 지금 사실 뭐 왼발로 붙이는 것이 뭐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자 이제 하프라인을 넘어졌습니다. 예. 선수들끼리 얘기하면서 어느 쪽에 공간이 비었다. 아, 근데 패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고승범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 공격 40번까지도 하는데 오늘 이제 그런 식으로 교체를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석희인데요. 오, 왼쪽으로 아, 여유 있고 참 시야도 좋아요. 자, 오른발 슈팅! 야, 정말 멋진 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중원에서 시선을 모아두고 왼쪽으로 풀어준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백팀이 첫 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청팀이 먼저 조금 이제 분위기를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골은 백팀 쪽에서 먼저 나왔네요. 예. 명준재 선수의 네. 예, 득점이었죠. 그렇죠. 네. 오늘 왼쪽 미드필더로 나왔던 명준재 선수의 득점이 되겠고요. 예. 명준재 선수도 이제 올 시즌에 수원 유니폼을 입게 됐기 때문에 이런 연습 경기에서의 득점포 예.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 기쁜 그런 득점이 되겠습니다. 네. 한석희 선수가 잘 펴줬어요. 참 여유 있고 네. 예. 지금도 이 후속 동작도 굉장히 좋았던 게 주고 나서 백업을 입으로 왼쪽으로 좀 돌아가 주거든요. 다시 박상현 선수가 받아 주겠죠? 오! 헤더! 야, 좋다! 지금 앞에 헤더는 페이크였어요. VAR 참고로 없습니다. 네, VAR 없습니다. 예. 앞서 헤딩. 예, 노동공 골키퍼가 자, 길게 한 번에 넘어갑니다. 예. 오. 뒤쪽으로 내주고 슈팅까지는 한번 예. 슈팅까지는 가지 못했네요. 저도 올라와 있거든요. 네, 양상민. 왼쪽으로 김민우가 이어받았습니다. 잘 김민우. 들어갔어요. 아, 크로스 나게. 자, 세컨 볼. 없네요. 예. 지금 백팀을 빨리 가야죠. 늦어요. 오, 잘 들어왔어. 턴하고 슈팅까지 조금 아쉬운데요. 지금 고승범 선수도 너무 아쉬운 게 뒤에서 이제 턴턴해졌기 때문에 조금 턴을 해줬는데 네. 생각만큼 선수도 김민우 선수 쪽 보고 준 건데 이제 임상현 선수가 내려오면서 막아줬기 때문에 공격 기회가 차단이 됐죠. 네.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명준재 선수가 전반 11분에 터트린 골로 이제 백팀이 먼저 앞서가게 됐고요. 전반전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명준재 선수 골 장면에서도 뭐 한석희 선수 좋은 모습 나왔고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예. 오, 그쵸, 잘못 좋았어요. 잘못 좋았어요. 왼발. 왼발. 와. 위협적인 슈팅이었어요. 예. 역시 전망이요. 저는 왼발 슈팅. 야, 김민우 선수였는데요. 그 다른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하위권을 예측을 하시는데 염균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예. 어떤 선수가 찰지요? 고승범 선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염기훈인데요? 와! 초킥! 야, 염기훈 선수 모서리 보고 종료될 것으로 네, 보여요. 종료가 네.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도 다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외국인 혼자서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선수들도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